안에 녹차 크림이 더 먹고 싶어. 날치알인가? 약간 알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네, 지금이 7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전 성격이 약간 스트레스를 적당한 스트레스를 꾸준히 받으면은 끊임없이 뭔가를 먹는데, 특히 단 거에. 근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갑자기 급격하게 받으면 아무것도 못 먹는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최근 한 달 동안 막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살이 확 쪘다가 또 살이 확 빠지고 계속 이런 거를 반복을 해가지고 49점 몇까지 갑자기 확 쪘다가 지금 44kg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5kg가 갑자기 슉 빠졌는데, 암튼 몸무게도 좀 줄었겠다. 세븐일레븐에서 먹을 거를 또 왕창 사왔습니다. 먹는 영상을 제가 원래 안 찍죠.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안 찍었는데, 또 오늘은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복이 한 26시간? 오늘 사온 거는 멘타이코 크림 파스타랑 치즈 닭갈비, 뭐야? 츠나마요, 디저트로 우지마차 이렇게 샀습니다. 얘네 일단 냉장고에 넣고. 먹방을 하는 사람, 먹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맛 표현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멘탈 꼬마스키네 파스타 맛있네. 그래, 何年 も前から ずっと食べたかったんですけど 我慢して 약도쿄 食べます. 근데 蓋 開けた 瞬間 진짜 멘탈고 味じゃないや 匂いがして めっちゃ好き. 그냥 접시만 예쁜데 해가지고 가게에서 내도 딱히 손색 없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 아, 내가 배고파서 그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날치알? 날치알인가? 약간 알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더 맛있어. 와흐っていう感じの味のパスタです. 次は 치즈 닭갈비 또 ツナマヨ. 약간 日本でやってる韓国料理は 辛いっていうかしょっぱいのが多い気がする。本当に美味しいの美味しいけど、こういうね高カロリー高ナトリウムの食べ物を食べるとすぐ手足が生えたりなんかむくんだりす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対策っていうかもう少しでも太らないようにサプリを飲んでます。なんかダイエット 治療剤ではないんですけど、最近飲んでるのが足よしって言って、なんか足のむくみを取ってくれる美脚サプリみたいなのを毎日飲んでます。先月ぐらいかな。전 진짜 영양제 같은 거를 많이 챙겨 먹는 타입인데, 프로폴리스 먹지, 마그네슘 먹지, 그다음에 아시요시 먹지. 하루에 먹는 영양제만 진짜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다리 붓기를 좀 확실하게 빼준다는 그런 느낌? 많이 걷거나 많이 먹고 자거나 하는 날, 다음날에 얼굴도 붓고 막 다리도 붓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먹고 자면은 좀 덜한 느낌? 이거랑 그 뭐야 압박 스타킹 같은 거 같이 신고 반신욕 하고 자면은 확실히 덜 붓는 것 같긴 해요. 간식です. 내가 녹차를 진짜 좋아하거든. 오! 아, 안에 슈크림이야? 대박. 오! 안에 녹차 크림이. 와, 이건 녹차 좋아하는 사람 끝났다, 진짜. 제가 이거 냉동실에 살짝 얼려놨는데 살짝 얼리니까 더 맛있어. 일본 편의점은
뭐 파스타, 뭐 면, 도시락 이런 것도 물론 맛있는데 진짜 디저트가 다 했다고 봐요 저는. 너무 맛있어요. 그냥 진짜 카페에 내다 팔아도 손님들 줄 서 먹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맛있어. 사실 편의점에 진짜 맛있어 보이는 게 진짜 많았어요. 초콜릿, 초코슈도 있었고 뭐 크레이프 케이크, 뭐 당구, 치즈 케이크 뭐 이런 거 진짜 많았는데 분명히 다 먹으면 얘 또 체중계를 위해서 후회할 거 뻔하니까. 근데 진짜 내일 엄청나게 덥겠다. 내일 외근 나가야 되는데 큰일인데? 와 확실히 아까 그 다리 붓기 관리하는 영양제랑 아파타이즈 이런 거 같이 신고 먹고 하고 자면은 다음날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붓기 다리 붓는 게. 더 먹고 싶어.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개인적으로 순위를 매기면 이게 제일 맛있었고 이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표현을 못하겠다. 진짜 맛있어요. 내일 또 먹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멘타이코 스파게티 파스타. 뭐 닭갈비랑 삼각김밥도 맛있긴 했는데 누가 봐도 예상 가능할 맛? 참치마요 같은 경우에는 한국 거랑 똑같아서 뭐 별 차이점은 못 느꼈던 것 같고. 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편의점 음식을 먹어봤는데 이게 한 1년 반 만인가? 1년 만인가? 진짜 걸린 건데. 네, 저도 처음에 일본 왔을 때만 해도 이게 편의점마다 종류도 너무 다르고 퀄리티도 너무 적고 그러니까 진짜 편의점 음식 거의 매일매일 먹었었는데 특히 디저트 같은 종류는. 근데 이제 저도 일본에 온 지 한 2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이제 뭐 먹을 때마다 확 이러면서 먹진 않는데 그래도 진짜 일본 편의점 퀄리티는 그냥 편의점의 수준을 확실히 뛰어넘는 것 같긴 해요. 진짜 제가 오늘 이게 다 합쳐가지고 1040엔이거든요? 10,000원 조금 더 주고 이렇게 디저트까지 또 한국 돌아가면은 이거를 자주 못 먹는다는 게 좀 슬프긴 한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막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을 거니까 자꾸 남긴 게 자꾸 눈에 보이네. 그만 먹어야 되는데 다들 꿈